이제 마지막 제가 참 힘들었을 때 제 마지막 미천을 얘기할 건데요. 너무 힘들 때 참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. 나를 믿어주고 항상 옆에 있어주고 그리고 괜찮아 내가 항상 옆에 있을 거야. 너 잘하고 있어. 걱정하지 마. 네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옆에서 웃고 너를 걱정하고 최고의 너의 편이 돼줄 거야. 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을 지켜주고 싶을 때, 그 힘이 없을 때, 또 그 얘기를 바로 들을 수 없을 때 참 많이 필요했습니다. 그런 사람들이. 저 혼자 차 타고 여행 가서 어느 논밭 아무것도 없는 곳에 떨어졌는데요. 거기서 저 혼자 창문 열고 노래 듣다가 갑자기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. 그 자리에서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혼자 울었어요. 내가 네 편이 돼준다는 그런 말인 것 같아서. 걱정하지 말라고. 항상 내가 옆에 있을 거라고. 진짜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람이 돼주고 싶습니다. 이젠 제가 좀 괜찮아졌으니까요. 혹시나 주위에 힘들어하는 아니면은 내가 힘들다 징징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내 편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먼저 내가 믿고 있다고 꼭 말씀해주세요. 항상 옆에 있을 거야. 너랑. 도망가자. 어디든 가야 할 것만 같아. 넌 금방이라도 올 것 같아. 잠시 내려놓고 대신 가볍게 짐을 챙기자. 실컷 웃고 다시 돌아오자. 거기서 우리 아무 생각 말자. 너의 마음이 변할 수 있는